우리 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음악, 바로 가곡인데요. 이 선선한 가을 저녁을 물들이는 뜻깊은 가곡제가 열려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선한 가을 저녁, 공원에 잔잔하고 웅장한 가곡이 흐릅니다. 가을 하늘만큼이나 깊은 음색이 산책을 나온 시민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한밭사랑의 창작 가곡제는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척수장애인협회가 주최해 보다 뜻깊은 선율을 선사했습니다. 우리가 외국 문화에 많이 물들어져 있다 보니까 뭐 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 전통 가곡을 좀 살려보자. 그런 취지에서 장애인도 양성을 하고 그 장애인들이 탤런트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우리 한밭사랑의 가곡제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번 한밭사랑의 창작 가곡제는 소외되어가는 우리 가곡을 중심으로 지역의 저명한 작곡가들의 작품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가곡제라는 부제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 참여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수동적으로 비장애인이 만들어준 공연을 오는 그런 시스템이고, 근데 지금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시민도 올수 있고, 또 집에 있으셔서 이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자신과 함께 어떤 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직접 나오셔서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입니다. 대전 척수장애인협회와 함께 이번 가곡제를 공동 주최한 대전시 한국작곡카페는 평소 가곡에 흥미를 느끼는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작곡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대로 반영된 창작 가곡들도 오케스트라의 선율과 함께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할수 있는 게 다치고 나서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듣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곡 그런 공부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전화 받고 신청을 했어요. 제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음악이라는 그런 공부는 전혀 못 했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이렇게 장애를 얻고 나서도 너무 보람 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구분 없이 모두가 하나 돼 가슴으로 들었던 한밭사랑의 창작 가곡제. 무대에 올라가는 걸 그냥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무대에 불러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다 편견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도 다 뭐든 할수 있다는 걸 일반 사람과 뭐 동등하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으로 깊어가는 가을 저녁을 물들였습니다. CNB 뉴스 이민희입니다.